한의사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아, 그 전에 네. 이정수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떤 자세로 보시나요, 주로?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주로 뭐 이러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경고입니다. 어? 왜 경고입니까, 이게? 아, 지금 이정수님을 포함해서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시작부터 경고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고개 숙인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아, 야,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개 숙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게 다른 쪽인가 했는데, 아, 그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목이 쭉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목뼈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거북이처럼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는 증상이자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목뼈는 완만하게 뒤로 조금 꺾여 있는 정도의 C자형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북목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앞으로 꺾여 있거나 아니면 일자형으로 딱 뻣뻣하게 서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경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거북목 증후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상당히 많고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211만 1,697명 정도였던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가 3년 뒤인 2021년에는 10% 이상 증가한 238만 7,401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실제 임상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합쳐서 거의 뭐 두 명,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거북목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저는 이거 공부 많이 한 사람 생긴 줄 알았더니 좀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거북목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예. 잘못된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고개를 앞으로 쭉 빼게 되고요. 경추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무리가 많이 갈까요? 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요거 1리터짜리 생수 6병이거든요. 네. 한번 위로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오! 오, 꽤 무거운데요? 생각보다 무겁죠. 네네네. 이게 성인의 머리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머리가. 아~ 이 무거운 머리를 몸통 위에 붙여놓고 있는 게 목뼈하고 목의 근육들인데 아, 문제는 고개가 조금씩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여기에 걸리는 하중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15도, 그러니까 몇 센치 안 되는 정도만 밑으로 숙이는 것 같은데도 이미 목에 걸리는 하중이 여기 생수 한 묶음 더 드는 것 정도 이 정도로 진짜? 늘어나게 되고요. 오, 60도까지 그래요? 가게 되면 예. 약 27kg까지 걸리거든요. 네. 아까 들어올린 요 생수 묶음의 4, 5개 정도니까 아~ 목뼈랑 근육이 이걸 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겠죠. 예. 조금 전에 이정수님이 하셨던 그 자세, 휴대폰 예. 보는 자세 예, 예, 예. 그것도 약 20kg 정도의 무게가 더 해졌던 거고요. 근데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다는 게 이게 뭐 보기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오면은 일단 뭐 당연히 목하고 어깨가 뻣뻣하게 통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요거를 아, 뭐 단순히 근육이 굳었겠거니 아니면은 나이가 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아프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신경을 눌러서 경추성 두통이 생기든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거북목 증후군 자체가 예. 경추 디스크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거북목 그 자체로도 손저림이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네요. 저는 그래도 자세를 좀 바로 한다고 하는 편인데 저도 어떻게 거북목 증후군일까요? 그러면 자가진단법으로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네. 전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두 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거북목 증후군은 침치료, 약침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변형된 경추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스트레칭으로 통증은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 여기에다가 추나요법을 통해서 경추 마디마디 관절을 풀어주고 목 주변에 굳어있는 근육하고 인대를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경추를 교정해서 무너졌던 경추의 커브를 다시
만들어준다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평상시 생활 습관이나 이런 안 좋은 자세들을 좀 이렇게 교정하려고 신경을 쓰면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선 의자에 앉을 때는 네.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네. 붙여서 앉아주시고요. 허리를 곧게 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등받이나 목받이 같은 게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요. 어깨랑 목을 펼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 3분의 1 지점 정도가 내 시선에 맞게 수평이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아, 예. 그리고 주무실 때는 목이 너무 들리는 높은 베개보다는 경추를 자연스럽게 받치는 기능성 베개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이 거북목 증후군 잘 알려주시는 우리 김정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